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의 봄이 왔다. 피트 딕스 스포팅 굿즈 어닝 서프라이즈 주가 폭등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크고 서학개미 분들도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기술주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실제로도 뭐 아까 전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까지 세계 시가총액 1, 2, 3위가 전부 기술주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미국 증시에는 미국 회사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내노라하는 회사들이 전부 상장되어 있죠. 그 판에서 정말 다양한 섹터의 기업들이 자기만의 그 장기를 뽐내면서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딕스 스포팅 굿즈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거의 16%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자, 딕스 스포팅 굿즈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 용품 이런 거대한 회사들이 없죠. 자, 우리 뭐 이케아를 이제 매주 주말에 방문하는 것이 약간 일상화되었죠. 이케아도 뭐 사실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점포 늘리는 거를 뭐 좀 정지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쨌든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마트를 가는 시대에서 이케아 같은 이 용품 회사를 가는 시대 또 지나왔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실적 발표 리뷰해드렸죠. 그런 맥가이버들이 찾는 공구 대형마트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스포츠 용품만 따로 떼서 이렇게 딕스 스포팅 굿즈처럼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가구를 쇼핑하고 싶으면 이케아를 가고 이 전동 공구를 쇼핑하고 싶으면 홈디포를 가고 스포츠 용품을 쇼핑하고 싶으면 딕스 스포츠 굿즈를 가는 거예요. 역시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러 가는 거죠. 뭐 메이저리그가 한창이고 오타니 선수가 이제 진출을 하면서 활약을 하면서 아시아권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야구 헬멧도 사러 갑니다. 그리고 뭐 농구공, 축구공, 나이키 러닝화, 나이키 레깅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편집샵인데 초대형 편집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데 매출이 좋게 나오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은 경기가 안 죽었다는 거죠. 그때 자료 다 보여드렸죠.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데 그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나오고 그리고 뭐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죠. 그다음에 이 지금 저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케이스 실러 지수도 나오고요. 거기서 보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서 실업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모기지 금리는 올라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부합을 했지만 물가가 이 뭐 파월이 FRB가 원하는 2%에 더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실적이 얼마나 미국 경기가 강하면 그렇게 달러가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국력이 우선순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달러가 왜 강하느냐? 근본적인 거는 국력이잖아요. 미국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불러 들어오니 수급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데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건 국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기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파월 입장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카시카리가 맨날 나와가지고 뭘 매파적인 발언하고 금리를 올린다. 그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지만 그 어떤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제외하고라도 지금 사실 뭐 저깁니다. 금리 뭐 인하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자, 이런 딕스 스포츠 굿즈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1분기 실적입니다. 순이익 30억 달러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고요. 자, 순이익. 순이익은 마이너스 10%가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왜 서프라이즈일까? 한번 보시죠. 주당 순이익은 당연히 순이익이 10% 줄었으니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조정 주당 순이익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인 비용을 제외해서 정말 찐 순이익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얘네는 똑같네요. 그렇죠? 뭐 있다고 그랬죠? 일시적인 비용이 대표적으로 스톡 옵션 같은 거. 스톡옵션 같은 거를 행사해가지고 연봉 말고 보너스를 받는 거 그거를 여러 명이 신청했으면 그건 일시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러다 그 일시적인 비용은 제외해줘야 진짜 순이익이 나온 거죠. 근데 얘네는 그럼 이 뜻은 뭔가요? 같다는 것은? 그런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조정을 하든 안 조정을 하든 주당 순이익은 똑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자, 이건 마이너스인데 왜 어닝 서프라이즈일까? 당연히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same store sales. 이게 중요합니다. 동일 매장 매출.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 백종원 씨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이제 상장도 한다고 하시니 거래소에 무려 그쵸? 코스닥도 아니고. 자, 요즘에 무슨 컨텐츠 하고 계시죠? 백종원 대표? 뭐 초반기에 했었던 새마을 식당이라던가 그 무슨 저기 홍콩 반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말이 엄청 많잖아요. 뭐 질이 떨어졌다니 서비스가 엉망이라느니 점바점이 심하다더니 그러니까 자기 거를 찾아가 갖고 솔루션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제 이 프로모션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다시 나 새마을 식당 해볼까? 홍콩 반점 해볼까? 여론이 만약 돌아섰다고 판단하면 그럼 막 가맹점 문의가 물밀듯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걸 다 개장해주진 않겠죠. 개점해주진 않겠지만 예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00개가 들어왔어요. 새마을 식당 100개, 홍콩 반점 100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백종원 대표가 다 하라고 내줬어요. 그 달에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갑자기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매장이. 새마을 식당 100개, 홍콩 반점 100개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처음에 오픈하면 뭐 하죠? 오픈 이벤트 엄청 때리죠? 친구 데려오면 뭐 이 원 플러스 원을 주느니 뭐 7분 돼지 김치찌개 하나를 더 주느니 짬뽕을 하나 더 원 플러스 원을 주느니 그쵸? 그래서 그렇게 프로모션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매출이 확 올랐어요. 갑자기 저번 달에 200개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 200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신규 매장이죠. 그거 아까 여기서랑 얘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회성 비용이나 일회성 매출이나 똑같은 거죠? 그쵸? 스톡 옵션을 무슨 매달 쓰는 것도 아니니까,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규 매장이 맨날 무슨 200개씩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맞죠?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200개가 생긴 그것은 순간적으로 프로모션으로 확 떴다가 확 가라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픈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새마을 식당 홍콩 반점이 정말로 돌아서려면 1년 정도, 최소한 1년 이상 유지했던 그 동일한 점포에서의 매출이 는 게 진짜 는 거죠. 이해가 확 되시나요? 거기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생긴 200개가 확 매출을 올렸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한 달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장이라던가 폐쇄된 점포를 제외한 최소한 1년간 운영을 했던 그 동일 점포의 매출이 늘었는가가 소매업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적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음수는 아주 안 좋은 거죠. 음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폐점한 점포도 제외한다고 했죠. 폐점한 점포도 제외했는데 이건 그럼 계속 운영하던 점포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소매 점포 실적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2022년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3년도 2분기에 1.8까지 떨어졌는데 자 이번에 5.3%로 회복을 했습니다. 동일 점포,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운영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던 점포가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5.3% 는 거예요. 진짜죠? 그렇죠? 갑자기 생긴 점포도 아니고요. 맞죠? 갑자기 생긴 점포, 없어진 점포는 다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좋게 해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2023년도 1분기에 same store sales가 5.3% 증가한 게 이게 굉장히 좋다. 이 그래프의 추이도, 그렇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 6.5%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룰 수 있겠죠. 2023년도 2분기쯤 가면 그 부분이 아주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2023년도 4분기 전분기인데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스틸 화면을 보세요. 자, 2023년도 1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순이익 그리고 순매출 이게 지금 다 마이너스가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허들을 넘었기 때문이죠. 여기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에 비해 실제 컬러가 다 위에 있죠. 다 어닝 서프라이즈란 거래요. 2023년도 2분기만 빨간색이었죠. 그다음부터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번에 매출액 2.94 빌리언 달러가 예상치였는데
아까 말한 대로 30억 달러가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으나 서프라이즈죠. 주당 순이익은 동그란 빈 동그라미보다 컬러가 훨씬 더 높게 있죠. 주당 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 차이가 훨씬 더 컸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도 어닝 쇼크가 나왔고 주당 순이익도 어닝 쇼크가 심하게 나왔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말한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가 난 게 여기서 확실히 보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었다는 부분에 시장은 좀 지금 이 포인트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96을 예상했으나 실제치는 3.30이 나왔다.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아까 동일 점포 매출이 5.8%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시장에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줘서 시장에서 16% 급등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목표 주가는 229.90, 지금 목표가로부터 1.58 업사이드인데 어제 너무 급등을 해서 이미 에버리지는 도달을 해버렸고요. 제일 높은 목표 주가는 280달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투자 의견 하나의 매도가 있는 게 약간 마이너리티 리포트고요. 대다수는 13개의 바이와 9 홀드입니다. 홀드가 많아서 모더레이트가 바이가 나왔습니다. 스트롱 바이는 안 나왔고요. 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어저께 갭 상승해서 장 전에 나왔어요. 딕스 스포팅 굿즈는 장 전에 나왔기 때문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갭 상승해서 장대양봉으로 끝까지 밀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살짝 밀린 건 이 전고점에서 살짝 밀렸으나 전고점 거의 부근에서 끝났죠. 만약에 오늘도 또 올라간다면 완전히 고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아일랜드 갭이죠. 이 보시면 섬처럼 둥 떠버렸잖아요, 얘가. 섬처럼 둥 떠버렸기 때문에 완전 추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동 평균선까지 돌파를 하는 어제 실적 발표가 정말 절묘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자, 주봉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무슨 다 뭐 IT 얘기하고 하지만 신고가 가는 종목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자, 여기도 지금 장대양봉을 그리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파르게 2024년 초반부터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한 뒤에 다시 지금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월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장기 추세가 일단 좋아야, 그렇죠? 일봉에서 뭘 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 추세가 우상향이고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우리가 자잘한 어떤 그 단기적인 흐름이 흐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하향하고 밑으로 막 내리꽂고 있고 땅굴을 파고 있는데 일봉에서 잠깐 갭상승이 나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큰 엄청나게 큰 바다 속에 바다가 다 시꺼먼 물인데 그냥 맑은 물 한 방울 넣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이 지금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에는 월봉, 주봉, 일봉이 전부 일치하고 있다. 이게 파동 중첩에 열립니다. 그럼 힘이 더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딕스 스포팅 굿즈도 신고가를 밀고 올라가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아까 목표 주가가 컨센서스가 280달러까지 나와 있죠. 지금 에버리지는 도달됐고요. 지금 그 부분을 향해서 갈 지금 어떤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마지막 그림 하나가 준비되어 있죠. 제가 그림 하나 뒤에 넣었어요. 자, 스쿼트 자세죠. 이게 정말 힘들다는. 이 그 항상 가르치는 강사님은 표정이 되게 온화하세요. 근데 이걸 직접 따라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진짜 기술자다. 그렇죠? 너무 쉬워 보이죠. 이거 따라하면 이제 쥐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 왜 했느냐. 딕스 스포팅 굿즈 지금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지금 다들 봄을 맞아서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요. 그럼 이제 수영을 해야 되고 나중에 막 야외에 가서 옷을 막 간단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매가 좀 좋아야 당당하게 다닐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딕스 스포팅 굿즈의 오늘의 한 줄 매드평. 자, 좀 민망하긴 한데 지금 빨리 강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탕후루 챌린지가 유행이라 제가 그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름휴가 카운트다운. 다 함께 탕, 탕, 스쿼트, 스쿼트. 탕, 탕, 스쿼트, 스쿼트.